김치. 이것도 고구마 김치예요? 고구마 김치랑. 아, 익은 거. 익은 거. 요것도 한 일주일 됐다. 아. 이 고구마 줄기는 줄 까기가 문제라. 노력만 있으면 되는데 하기가 힘들어. 이거는 진주에서 가져온 건데 밭에서 바로 따오잖아. 그러면 잘 벗겨져. 유통 과정에서 시들면 잘안 까져. 소금물에 절가 놨다가 또 까는 사람도 있고, 끓는 물에 데쳐가지고 하기도 하고. 이거 할 때는 꼭 장갑을 끼워줘야 돼요. 손톱밑이 새까매지니까. 팔팔 끓는 물에. 자, 오래 안 데치고 살짝 데쳐줍니다. 살짝. 여기는 소금 넣고 싶으면 넣고 안 넣어도 돼. 자, 한 3분 정도 데치주기. 자, 끝났어요. 찬물에 식혀줘야지. 찬물에 바로 헹구기. 바로 헹구기. 여기 지금 따뜻하잖아. 지금 따뜻한 걸 갖다 완전 식혀줘야지. 물기 빼놓고 양념 만들면 돼. 이제 양념 만들어가지고 지대기만 하면 돼. 고추랑 마늘, 마늘, 마늘. 양파, 그다음에 사과, 새우젓갈하고 갈아줄게. 생강도 조금 더 점이야 되겠다. 딱딱해갖고, 그죠? 갈아줄게. 사과, 양파, 생강, 마늘. 홍고추, 새우젓, 그리고 물 100ml. 물을 좀 작게 잡으려고 풀 대신 밥을 넣습니다. 흰쌀밥. 흰쌀밥. 이제 양념 만들자. 매실 액 3숟가락. 액젓 3숟가락. 고춧가루 5숟가락. 이거 부추 넣어도 되고, 요즘 쪽파가 좀 비싸서 부추 넣어도 돼. 통깨 좀 넣고. 싱거울 때는 소금 간. 천일염 1숟가락. 여섯. 너무 길어가지고 한번 잘라야 되겠다. 요것도 좀 섞어주고. 지금 먹어보니까 간이 딱 맞는데. 천일염 1스푼 추가. 짭짤하게 하려고 일부러 한 숟가락 더 넣은 거죠. 고구마 줄기에서 물이 나오거든. 통이 딱 맞는데요. 딱 맞아. 고구마 줄기 김치 완성. 완성.